중국이 국경 문제로 또 인도의 자존심을 건드려 제2의 국경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히말라야 남쪽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와 카슈미르 지역 악사이친 고원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표준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인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국 정상이 국경 지역 긴장 완화를 약속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29일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 측량 및 지도 제작 홍보의 날을 맞아 2023년판 중국 표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인도 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와 서북부 악사이친 고원 일부가 중국 영토로, 남중국해는 중국 영해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인도는 중국 표준 지도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아린담 박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근거 없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며 중국 측의 이러한 조처는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3,440km 길이의 실제 통제선이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과 호수, 만년설 등으로 구분돼 그 경계가 불분명한데요. 중국은 이러한 틈을 타 아루나찰 프라데시 전체를 남티베트라고 명명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최남단이자 인도 서북부인 악사이친 고원을 두고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분쟁의 불씨는 1914년 그어진 맥마흔 라인입니다. 맥마흔 라인은 당시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과 티베트, 중국이 설정한 국경선인데 이후 중국이 티베트를 자치구로 삼으며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양국이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다름 아닌 히토류 때문입니다. 악사이친 고원은 아시아 최대 금속 매장지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납과 아연 광산이 있는데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역시 석탄과 석유, 가스가 대량 매장돼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부터 꾸준히 국경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히말라야 국경지대 가란 계곡에서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중국은 당시 충돌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양국은 이후 국경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양국 정상이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국경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말리카르준 카르게 인도 국민회의 총재는 소셜 플랫폼 X에 아루나찰 프라데시와 악사이치는 인도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임의로 발간된 중국 지도는 바꿀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